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들은 물론이고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긴장되는 시기인데요. 서울대교구 반포 4동 본당이 지역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전은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신자들이 휴대전화로 스크린 화면을 촬영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강연자의 이야기를 하나라도 놓칠세라 진지한 표정으로 강의에 집중합니다. 수험생들이 강의 내용을 꼼꼼히 메모하는 모습이 입시 설명회장을 방불케 합니다. 서울대교구 반포사동 분당은 지역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수시와 수능 막바지 준비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집 근처 성당에서 입시 정보를 들을 수 있다는 소식에 평일 오전인데도 꽤 많은 신자와 지역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연사로 나선 가톨릭대 교수들은 올해 대입 모집 인원과 대학별 특징, 입시 전형별 지원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또 자기소개서 문항별 작성법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교수들은 수험생들이 자신의 장점을 전공과 연관지어 분석하고 활동 내용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험생 학부모들은 도표와 다양한 자료가 바탕이 된 간담회에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100일이어서 긴장되는 부분도 있고 아이도 저도 이제 긴장되는 부분이 있는데 성당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이제 강의도 듣고 또 정보도 얻고 또 다른 곳보다 이제 성당에서 해주시는 거라 조금 더 믿음 안에서 많은 도움 될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반포사동 분당 주임 박영식 신부는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선 기도 못지않게 공부에도 전략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능생들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 안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하고 희망하고 노력해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질적인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도 결코 소홀히 할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와 공부가 결코 분리되지 않고 함께 갈때 가장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포사동 분당은 수능 시험을 100일 앞둔 지난 6일부터 수험생을 위한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기도 모임은 수능 전날인 11월 13일까지 아침 저녁으로 계속될 예정입니다. 수능 당일에는 학부모를 위한 피정이 진행됩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